뭐라고요? 아, 이렇게 억지로 갈라놓는 게 어딨어요? 자기야. 이제 닫을까? 근데 수건이 자꾸만 떨어질 것 같은데? 안 떨어져, 아가씨야. 야행성인 저 비리 신경 쓰지 않게 집을 어둡게 해줘야 된대요. 근데 밑에 갈까요? 쟤는 못 가려주는데. 네. 그럼 두 개는 넣을까? 근데 이렇게 돌릴까? 한번 이렇게 돌려보자. 이건 또 같은데. 근데 이건 또 여기가. 저 이래서. 소동아, 드디어 아빠가 되었구나. 축하한다. 우여곡절 끝에 아늑한 집 만들기에 성공! 희망아, 건강하게 새끼 낳아야 해.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으니까 너네들 만나고 싶어 하는구나. 나는 너희들이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. 얘 조금만 참아, 희망아 초롱아. 초롱이가 와줄 수 없다는 걸 이제는 깨달았는지 부지런히 건초를 모으고 톱밥을 정리하고 희망이 혼자서 며칠 동안 집 만들기에 여념이 없더니 심장 박동수가 빨라졌어. 그리고 아주 늦은 어느 밤. 어머나! 태어났구나! 저 비례 새끼들은 태어난 지 3일은 지나야 젖을 빨 수 있다는데요. 어? 아휴, 나오자마자 벌써 기어다니려고? 엄마, 엄마. 아이고, 조심조심. 그래, 희망아. 네가 와서 봐줘야겠다. 새끼 낳으랴, 낳은 새끼 돌보랴, 또다시 새끼 낳으랴. 역시 엄마는 강하다. 갓 새끼를 낳은 희망이가 예민해지지 않도록 조심조심 하루에 5분씩 살짝살짝만 엿보았던 초롱이와 희망이의 예쁜 새끼들이 이제는 이렇게나 자랐대요. 안녕하세요. 잘 있었니? 초롱이 새끼들은? 여기 있어요. 어머나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마리나 나왔구나. 아유,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아직 눈도 안 뜬 애들. 아, 자꾸 이렇게 보면 안 된다니까요. 아유, 엄마, 우리 눈 떴어요. 아, 나도. 그래, 태어난 지 한 달이나 됐는걸. 아이고, 저런. 아직 어리긴 하지만 이제는 보여줘도 돼. 병기야, 새끼 태어날 때 기억나니? 토요일 날 아침에 일어나서 딱 보니까 얘네들 새끼가 있는 거예요. 빨간 게. 그래서 너무 좋아라 했죠. 6마리인 걸, 아, 2마리인 줄 알았어요. 자세히 보니까 6마리인 거예요. 너무 좋아했죠. 또 점심 때 보니까 5마리인 거예요. 그래서 한 명이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 피 같은 게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또 저녁 때 보니까 6마리고 그래서 너무 마음을 졸였었어요. 병기와 채연이의 애간장을 태우던 새끼들은 고맙게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. 엄마 젖 주세요. 그래. 엄마가 다리 좀 잡고. 자. 저런, 여섯 마리나 되니까 힘들겠죠? 아, 참, 이 새끼들 다 키울 거니? 여섯 마리 다 키울 수는 있잖아. 그럼 새끼들이 많아질 텐데. 크다도 좀. 그래서 다 키우고 싶어? 응, 난 다 키우고 싶어. 그러니까 해바라기 먹는 그날까지 키우는 거야. 물 줄 때까지, 젖을 만드는 때까지. 그리고 친구들한테 막내만 냅두고 전부 다 분양을 시키는 거. 전부 다? 어. 아, 전부 다는 좀 그렇지. 막내만 빼고는. 막내도 그다음에 외로울 거 아니야. 친구들이 없잖아, 같은 나이. 외로운 건 내가 제일 외롭다고. 보고 싶어, 여보야. 에이, 안 되겠어. 탈출해서 희망이한테 갈 거야. 띡띡띡. 아, 이거 왜 이렇게 안 끊어져? 아유, 초롱아. 초롱이가 그리운 건 희망이.
희망이도 마찬가지. 결국엔 아 엄마 어디 가세요? 이제 전화 안 줄 거야. 태어난지 4주나 됐으면 너희가 알아서 먹어야지. 나도 초롱씨가 그리워. 아 전 먹고 싶어요 엄마. 아이 참 이제 너 혼자서 먹을 수 있어. 엄마 엄마 먹기 진짜 어렵다. 아 근데 맛있어. 해바라기 씨를 먹을 수 있는 것만이 아니에요. 움직이는 속도도 빨라졌고 어느새 엄마 희망이만큼이나 자랐지요. 이렇게 자란 모습 보니까 어때? 뭔가 좀 심오하면서도 되게 재밌고 근데 안 컸으면 좋겠어. 결론. 나도 결혼 안 컸으면 좋겠는데 내 느낌은 무엇보다 독특해. 살아남은 게? 응. 내가 기특하다고? 아니 내가! 어? 근데 그건 뭐 하는 거지? 그럼 여기는 여자 통? 여기는 남자 통? 어? 아, 새끼들을 옮기려고? 왠지 수컷 같아. 나도. 저 비리 수컷인지 암컷인지 알아보려면 어머 얘는 떨어져 있으니까 새끼가 떨어져 있...